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하이랜드 길드의 삐까퓨님 해방하셔서 대리큐브 진행합니다. 롤 프로게이머 칸나님이세요. 일단 이제 음성 고정을 했는데 칸나님 안녕하세요. 자, 그 혹시 제가 뭐 궁금한 게 있어요. 제 롤 실력은 어디 딱인가요? 프로게이머 분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진짜니까. 편집 이거 편집해주세요. 예. 아, 그냥 없던 일로? 예, 물어본 거? 아, 그 아이템 그 뭐야 그 공개해도 됩니까? 예. 공개하셔도 됩니다. 자, 오케이. 나 거공부터 야. 근데 이 거공은 뭔가요? 심심해서 대장장이 한 건가요? 야.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아, 심심해서. 여러분, 제가 그 BJ 남의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리큐브 또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캐시가 335만원. 오늘 끝장을 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원하시는 윗점, 원하시는 아랫점, 지금 캐시로 어느 정도 원하십니까? 윗점은 정오비상원하고 에딘입니다. 보부공, 보공공은요? 알파인데 너무 빨리 뜨면 더 돌려주고. 아, 너무 빨리 뜨면 더 돌려주고. 보보공 정업을 원한다?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근데 정말 여러분들 해방대리 큐브는 망한 적이 없어요. 예. 뭔가 느낌이 좋아요 오늘. 그렇지! 봤죠? 32개로 레전드리. 내가 진짜로 해방 큐브 할 때 자, 남 거 다 잘 된다니까요 진짜. 좀 그럼 롤빡세게 하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어? 일단 난 내 실력은 다이아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해. 킥킥킥 MVP 다이아. MVP 다이아 누구야? 자, 일단 이 에디셔널 남은 거 쓰면서 등업을 좀 더 늘려볼게요. 자, 여러분 방송 대상 투표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가 지났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시는데 어찌꼭 공격을 하세요? 이러면은 저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방파르 팡팡? 이거 틀어서 레전드리 된 겁니다. 어? 자, 등업한 김에 에디셔널 레전드리부터 한번 봅시다. 이러면? 이거 공격력이면 종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야! 에디 보공공! 원하시는 플러스 골뱅이 옵션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몇 퍼급이냐면 24퍼급 요런 느낌이에요. 자, 에디 030퍼 하실 게 아니라면 이거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윗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BJ 남의 것이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기가 막힌 옵션 하나 띄워드려야지. 아, 와! 이게 030%가 진짜 안 나오는 곱이거든? 무기에서? 신기하네. 자, 보공 마련. 자, 공격에 보공 나왔구요. 점점점점점. 이야! 이거 이탈나면 난리 납니다. 저부터 보겠습니다. 공격입니다. 3, 2, 1, 갑니다! 정업이야. 일단은 캐시를 일단 100만원도 안 썼어요. 위아래 합쳐가지고 되게 잘 나온 상태인데 뭐 어떻게 할까요?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윗점을 불큐로 더 해볼까요? 오케이. 오, 미친. 30만 나와도 레전드입니다. 3, 2, 1, 축하드립니다. 하나 이탈 확정 마무리합니다. 40, 30, 콩12. 와, 개빨리 떴네. 와, 뭐냐? 자, 일단은 불큐가 344개 썼어요. 자, 불큐 567,600원. 야, 이거 맞냐? 잠깐만. 와, 자, 에디. 자, 60. 와, 이거 뜨는데 지금 110만원? 119만원? 120만원 약? 일단 뭐 이 정도 썼는데. 하나님 혹시 추옵이랑 소울도 하실 예정인가요? 대소가. 아우, 78억이면 충분해요. 아이,
쿠팡이옵니다. 일단 추업부터. 일단 추업부터 해볼까요? 네. 추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추부공십이. 일단은 저는 지금 매소로는 킵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은. 나중에 돌릴 때도 거만. 나중에 돌릴 때도 거만. 오케이. 영화물은 9개 남았는데 이거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추의 부공 12로 끝났고 추업은 일단은 임시. 자 소울. 하, 소울 좋지. 자 바로 드리겠습니다. 와. 와 오늘 돈 존나 아꼈다 진짜 미쳤다. 야 오늘 잠재에다가 소울에다가 추업도 일단은 뭐 이추의 부공 임시. 그 칸나님 그 좀 솔직하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가 녹화 시작한 지 1시간 10분 됐는데 방송 분량이 너무 안 나와서 좀 다른 거 좀 건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빨리 뜰 줄 몰랐네. 농담이고요. 또 뭐 어떤 거 수정해야 될 것 같은 거 있었어요 혹시? 아마 많이 올라올 겁니다. 루컴마 아래 누구는 선 넘으셨네. 이거 애디 좀 맛만 볼까요? 해볼만 하지? 지금 내가 운이 좋잖아. 야, 루컴마 이렇게 멈춰놓으신 거 보니까 좀 억까를 많이 당했나 본데? 애들아? 맞죠? 애디 여기다가 얼마 썼어요 혹시? 200? 200만원. 야 역시 많이 썼네. 너무 안 떠가지고 멈춰놓은 거야. 오늘 제가 칸나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나만 믿으라고. 칸나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어차피 남은 킷이 루컴마 애디에 쓰셨을 거였죠? 그랬을 것 같아.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아니 그 반응은 좀. 아 일단은 뭐 맛만 보기로 했으니까. 근데 괜찮아요. 아 두 줄 노리는 건 아니고 오케이 이런 거지. 여기에 아무거나 붙어도 스펙업이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렇다! 게이든 미쳤다 오늘! 듀어블 종결 옵션 마무리합니다. 저런 에스코 플레이클래스! 이게 나야! 아 오늘 뭔가 될 것 같더라. 한나님 기분 어떠세요?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인식이 거공 하나 가져가시는 그 정도예요? 아니에요. 한나님 쓰셔야죠. 아 진짜 완벽해졌다. 이제 아이템들이 완벽해졌네요. 칸나님 그 컴퓨터 혹시 하시고 계세요? 지금 아, 휴대폰이에요? 아 컴퓨터에서 나오셨구나. 컴퓨터 지금 못하시죠? 메이블 잠깐 접속 가능하신지 해서. 지금 말고 30분 정도 뒤에 유후. 아 30분 정도 뒤에? 거공 받을게요. 아니요 거공 받으려고 하니 그게 아니고 제가 캐시 묵힌 것들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져가시라고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접속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선물로? 제가 선물 받아도 되는 거예요? 어 그럼요. 그 방송은 볼 수 있어요? 제가 투컴으로 메이플 접속해서 제가 캐규 알아서 할 테니까 목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위에서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쭉 보세요. 하나만 찍어보세요. 자 내립니다 드래그. 막 이런 식으로 있긴 한데 라벨이 골라주실래요? 내가 골라드릴까? 이거 뽀송 옷 있어요? 사이트에 주시는 선물이니까 골라주세요. 해바라기 귀엽네요. 아 골라주세요 하고 해바라기 귀엽네요. 해바라기 원래 하나만 고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풀세트로 드릴게요. 이게 뭐 낱개로 있으면 좀 답답하니까 뭐 선물 롤 경기 열심히 뛰시라고. 아이 무슨 소감에 팡이요 언급하지 마세요. 얘들아 그렇게 부담 주지 마세요. 씨. 키키키키키키. 오케이. 자 이렇게 이렇게 세트 맞지 얘들아. 오 이뻐 이뻐. 자 오케이 좋습니다. 대박. 자 여러분 우리 칸나님 해방 대리큐브 한번 좀 진행을 해봤고요. 해방 대리큐브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